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에 먹으면 더욱더 맛있고 몸에 좋은 최고의 식재료 시금치를 가지고 밥 두 공기 뚝딱 가능하게 만드는 정말 맛있는 시금치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대파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0.7cm 두께로 어슷썰기해 주세요. 양파는 크기가 작은 안쪽 부분은 빼주고 크기가 큰 바깥쪽 부분을 0.5cm 두께로 채 썰어줍니다. 홍고추는 끝부분을 살짝 정리한 뒤 길게 반으로 갈라 0.5cm 두께로 어슷썰기해 주세요.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오늘 시금치 요리를 더욱 맛있게 해줄 어묵은 반으로 잘라 1.5cm 간격으로 썰어주세요. 어묵에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기와 불순물을 씻어낸 뒤 탈탈 털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고 중약불에 달군 마른 팬에 어묵을 넣어 볶아주는데요. 이렇게 어묵을 볶아주면 어묵의 잔여 수분이 날아가 나중에 요리를 했을 때 간이 싱거워지지 않고 어묵의 감칠맛도 배가 됩니다. 다만 어묵을 너무 오래 볶으면 어묵이 뻣뻣해져서 식감이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잔여 수분을 날리는 정도로 1분 30초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볶은 어묵은 채반에 받쳐 완전히 식혀주세요. 고추장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진간장 반티스푼, 까나리 액젓 1티스푼에 올리고당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서 입에 착착 붙는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통깨는 고소한 맛이 배가 되도록 반 정도 갈아서 준비해주세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시금치를 손질해 주는데요. 영양이 많은 뿌리 부분에 흙과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뿌리와 시금치 줄기가 만나는 부분을 살짝씩 도려내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뿌리 옆쪽에 붙어있는 이물질은 칼로 살살 긁어내어 털어낸 뒤 뿌리 끝부분을 살짝 잘라주세요. 이제 딱딱한 뿌리부터 2cm 정도 길이까지 칼집을 내주는데요. 뿌리의 크기에 따라 2등분 또는 4등분 해주시면 됩니다. 손질한 시금치를 깨끗이 씻어줄 건데요. 찬물을 3번 정도 갈아가며 흙이 남아있는 뿌리 부분을 꼼꼼히 씻어주고 이파리도 깨끗이 헹궈주시면 됩니다. 팔팔 끓는 물에 천일염 반스푼을 넣고 시금치를 넣어 데쳐줄 건데요. 시금치를 넣을 때는 딱딱한 뿌리 부분부터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시금치는 너무 오래 데치지 않고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데친 시금치는 잔열에 푹 익지 않도록 찬물에 담가 완전히 식혀준 뒤 물기를 꽉 짜줍니다. 물기를 짠 시금치를 볼에 넣고 먹기 좋게 가닥가닥 찢어주세요. 이제 어묵과 양파, 양념을 넣어주는데요. 양념은 이렇게 시금치로 쓱쓱 닦아내서 남김없이 모두 넣어준 뒤 골고루 무쳐줍니다.
재료와 양념이 골고루 잘 어우러지면 썰어 놓은 대파, 홍고추, 그리고 갈아 놓은 통깨를 넣어 다시 한번 골고루 잘 섞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은 제철 맞아 달달하게 맛있는 시금치와 부드럽게 감칠맛 좋은 어묵이 입에 짝짝 붙는 양념과 환상의 조화를 이루어 아이 입맛, 어른 입맛 모두 사로잡는 정말 맛있는 시금치 어묵 무침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